안녕하세요. 카이즈유 김상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정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아우디의 R8입니다. 가성비 좋은 슈퍼카로 명성을 얻고 있는데요. 윤수정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00년대 각종 모터스포츠로 타이틀을 휩쓸었던 아우디는 지난 2006년 R8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 R8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제작돼 고성능을 발휘하고 또 타 스포츠카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신형 R8은 9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디자인과 함께 V10 엔진을 장착해 최고 출력 610마력, 최고 속도는 330입니다. 2세대 R8,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윤 기자, 이 R8, 네. 진짜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렬한데 약간 그 맹수가 먹이 이렇게 딱 물기 직전에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는? 그러니까 네. 뛰쳐나가기 전에 네.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그쵸, 모습? 그쵸.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프로포션을 가져갔어요. 잘 얘기했고 뭐 람보르기니라든지 맥라렌이라든지 좀 비슷한 형태의 슈퍼카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네. 잘 얘기했어요. 구형 R8과 전면부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어디예요? 또 헤드램프 디자인이 지금 직각 형태로 변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강렬한 느낌 주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허니콤 라디에이터 그릴. 벌집 모양이죠. 네. 좀 더 입체감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쵸. 바뀌었다. 근데 구형 R8 디자인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구형이 좀 더 낫거든요. 측면 한번 볼까요? 네. 이 R8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니아층이 되게 많죠? 그쵸. 뭐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의 차로도 나왔죠, 그죠? 근데 좋아하셨던 분들이 그 이유 중에 뭐 포인트를 꼽는 게 미드십 엔진이다 보니까 허리가 길어요. 맞아요. 네, 요롱이거든요. 근데 엔진 이쪽에 있는데 그 부분의 디자인을 좀 그 상쇄시키려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이었었어요. 그쵸. 과거에는. 그래서 은색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검정색을 처리하기도 했는데 지금 분류가 됐네요. 되게 멋있어서 일반 승용차에도 막 스티커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분리가 돼서 좀 네. 아쉬운 것 같고 디자인적으로 글쎄요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수정 기자 보기에 뭐가 멋있다고 했어요? 휠 디자인이 굉장히 지금 강렬하거든요. 그렇죠. 보시면은 되게 섬세하고 좀 정교하게 이런 부분들이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딱 보기에도 아, 휠이 참 비싸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한 대로 약간 보석을 보는 것 같이 세공이 들어가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네. 매력이 있고 그 안에 또 엄청난 브레이크가 그렇죠.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제동 성능을 운전하면서 네. 살펴볼게요. 네. 후면 한번 볼까요? 후면부 살펴보고 있는데 네. 우리 이거 신차 발표에 갔었잖아요. 네. 제가 제일 놀랐던 게 어디죠? 이거 지금 카본 소재 적용된 스포일러. 스포일러. 네. 그래서 이거 와 진짜 사진 찍으면서 놀랬거든요. 맞아요. 이 가변식이에요? 고정형이에요. 아, 한번 뜯어볼까요? 안돼 안돼. 아, 가변식이 아니라 고정형인데. 네, 뜯으면 큰일 아, 나세요. 진짜 레이스카를 보는 듯한 느낌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 부분도 다운포스를 아주 많이 내주면서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 네. 그리고 이거랑 세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하단에 보시면 네. 디퓨저인데 오. 이 디퓨저가 그냥 일반적인 양산차 같지가 않고 레이스카에 가까워요. 맞아요. 격렬하게 되어 있죠?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부 쪽으로 오는 그런 공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네. 다 정제시켜줘서 좀 더 좋은 주행을 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뭐 또 그 밖에도 이제 헤드램프랑 마찬가지로 리어도 굉장히 네, 세련되게 변했고요. 좀 약간 진해졌다고 봐야 돼요. 과거보다 좀 더 더 두꺼워졌어요. 그쵸? 약간 느낌 자체가 그리고 또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아, 색깔이 진짜 이 카메라 상으로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정말 오묘하죠, 그죠? 맞아요. 그냥 빨간색도 아니고 그죠? 네. 그리고 오늘 그 외관의 하이라이트인데 엔진 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등 뒤에서 이렇게 열리는데요. V형 10기통. 자연흡기 엔진 5.2L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웬만한 슈퍼카들도 이렇게 엔진룸을 쉽게 보여주지를 않아요. 근데
이렇게 멋진 엔진룸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것 R8만의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주행하면서 제대로 살펴보고 고프로에다가 엔진 움직이는 거를 찍었거든요. 영상에 삽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차에 탑승했는데요. 네. 경주용 차에 탑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지금 일단 버킷시트가 적용이 돼서 일단 등받이가 각도가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돼서 졸리면 졸음쉼터 가면은 이 상태로 자야 돼요. 이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좀 탄탄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높낮이 앞으로 조절 위아래로밖에 안 돼요. 네. 그래도 편하고 또 자세가 운전에 아주 집중할 수 있는 자세가 딱 연출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그 구조상 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왼쪽 발 놓는 부분이 이쪽이 아니라 안쪽에 진짜. 거의 막 들어와 있어가지고 브레이크랑 거의 같은 위치에 있죠.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이건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슈퍼카라서 어쩔 수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이쪽으로 와서 한번 앉아보세요. 그럴까요? 네. 윤 기자를 앉히는 동안에 좀 살펴보면 이 차는 일단은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예요. 모든 부분이 다 제 쪽으로 쏠려 있고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우리가 봐왔었는데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기판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호불호는 갈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그지만 나름 상당히 선진화된 기술이다. 그리고 모든 부분이 다 이 안쪽에서 다 제어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조작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금방 사용하기가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스티어링 휠인데 진짜 뭐 제가 막 자꾸 경주용 차라고 했는데 이 버튼들이 경주용 차에 쓰일만한 버튼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셀렉트 주행 모드라든지 아니면 또 퍼포먼스 모드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또 뭐 배기음 모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이쪽 버튼들로 다 웬만한 그런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참 멋지고 대단한 차다. 이 스티어링만큼은 진짜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지금 되게 멋쩍은 게 이 모든 것들이 그쵸. 굉장히 운전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횡해요. 그렇죠. 조수석은 그냥 옆에 타기만 할 네. 뿐이고 사실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고 모든 부분이 저한테 조작의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뭐 딱히 뭐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뒷자리도 없고요. 네. 근데 조금 좋은 거는 그래도 이게 2인승 스포츠카지만 제 등 뒤에 공간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여유가 있어서 보시면은 제가 앞으로 좀 가볼까요? 좀 앞으로 약간 가면은, 짐을 네, 실을 수 있겠네요. 약간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좀 형성이 돼서 가방 정도는 좀 넣을 수 있을 그렇겠다. 것 같아요. 많은 건 안 되고 네, 인테리어는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